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양한 이펙터 브랜드가 존재하고요. 저와 은총 씨한테 감동을 주는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월러스 오디오도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월러스 오디오가 새로 출시한 이 펀더멘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저랑 은총 씨한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월러스 오디오의 펀더멘탈 시리즈 코러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펀더멘탈 시리즈 코러스 페달은 클래식한 아날로그 코러스와 버킷 브리게이드 모듈레이션을 디지털로 시뮬레이팅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라이트, 미디엄, 헤비 세 개의 코러스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코러스부터 80년대 트라이 코러스까지 광범위한 코러스 톤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네요. 역시나 이제 외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펀더멘탈 시리즈 특유의 세 개의 슬라이더 컨트롤 로브와 세 개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같은 사이즈에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리버브 이렇게, 딜레이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즈도 굉장히 컴팩트해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쉬웠다 하는 부분에 딱 하나 올리면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 코러스 같은 경우는 이 뭐 은총 씨 같은 프로 연주자나 저처럼 이제 인디 밴드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야 될 페달이겠지만 근데 이제 이 딜레이랑 드라이브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코러스에 투자할 때는 약간 마음이 사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를 내가 돈을 이렇게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이 고민이 많은 맞습니다. 연주자들 분명 많을 겁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 펀더멘탈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에 완성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져본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 코러스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코러스 효과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코러스 시그널의 양을 믹스합니다. 프로그램, 라이트, 미디엄, 헤비 세 가지 코러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샬이고요. 네. 코러스는 마샬이죠? 네. 좋습니다. 일단 이게, 라이트. 네, 이게 지금 뭐 아까 형님께서 다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거지만 물론 다 검정색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라인이라든가 로고 컬러가 달라요. 다른데 제일 마음에 듭니다. 보라색. 좋습니다. 라이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런 사운드 진짜 많이 좋아하시죠? 되게 레트로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딜레이 리버브 굉장히 좋았지만 이 코러스는 정말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미디엄. 좋습니다. 헤비.
헤비에서 네. 레이트를 좀 줄이고요. 네. 뎁스는 좀 준 상태에 네. 피스 조금 올려볼게요. 네. 제가 이 펀더멘탈 시리즈를 만나면 만날수록 초보자 생각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화끈한 코러스, 화끈한 위상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페달들은 초보자들이 다뤘을 때 노브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다루기가 힘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연주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펀더멘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전 구간이 스위스팟, 그러니까 딱 어느 정도 이렇게 가두리를 딱 쳐놨어요. 쳐놔서 벗어나진 말고 여기서 충분히 사운드를 만들어서 즐겨. 라는 어느 정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부담 없이 노브를 돌려가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테스트해보고 그 사운드를 무대 위에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페달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페달을 만나면서 물론 이 펀더멘탈 시리즈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카테고리가 또 드라이브 계열이래요. 네. 그 이 드라이브 쪽이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이온도 그렇고 다양한 페달들을 시도를 하면서 월러스 오디오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채웠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공간계가 워낙 압도적이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에 다소 아쉬움을 느꼈던 연주자들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큼 멋진 드라이브 페달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펀더멘탈 시리즈가 나오면서 드라이브 페달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드라이브 페달과 함께 이 물론 리버브 페달, 딜레이 페달 모두 훌륭했지만 이 코러스 페달은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한테 환영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 현 PD님의 말에 탁 저도 무릎을 탁 치는 느낌인데 벗어나지도 말고 더 가지도 말고 딱 이틀 안에서 좋은 사운드를 내가 내줄 테니까 여기 안에서만 해봐. 네. 뭐 정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음악을 떠나서도 어떤 새롭게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현 PD님 같은 경우는 지금 파워리프팅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워리프팅을 예를 들면은 혼자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하는 것과 그 코치가 옆에 붙여서 다치지 않게끔 옆에서 다릅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는 되게 다른 네.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취미생활을 되게 즐기는 편인데 주짓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주짓수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주짓수를 이제 9년째 지금 예, 9년이 됐네요. 이렇게 할 때도 예를 들면 제가 주짓수를 유튜브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할 수도 없어요. 상대도 있어야 되고 예, 격기 운동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주짓수를 할 때 보면은 그 이제 사범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초보자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줍니다. 왜냐하면 격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뭐 그냥 무턱대고 싸울 수도 있지만 기술을 모르면 어차피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일단은 뭐 가드 패스만 해라. 뭐 아니면은 뭐 어떠한 그 제한적 상황을 줘요. 제한적 상황을 주고 요 미션만 한번 해보도록 해봐라. 그러면서 단계가 점점 늘어나고 가지수가 기술도 막 주짓수 기술이 막 몇천 개가 넘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자기 기술 습득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코러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딱 그 핵심적인 것들 딱 모아놓고 이 안에서 일단 즐겨봐. 즐겨보고 우리는
우리가 낼수 있는 톤 안에서 제일 좋은 톤을 줄 테니까 일단 즐겨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네가 네 취향껏 가렴이라고 제시해 주는 네네. 것 같은 페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계의 퍼플 벨트네요. 그러네요. 퍼플 벨트. 그러니까 실제로 퍼플 벨트부터 사범을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끼 사범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 초보자들로 하여금 재미있게 코러스 페달을 쓸수 있는 이 가이드라인을 잘 제시해 준것 같아서 참 좋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은청 씨 먼저 이 펀더멘탈 시리즈 코러스에 대한 한줄평 그러면 저는 MPD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코러스계 퍼플 벨트.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아, 네. 스승의 날이라서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처 월러스 오디오. 이 뭔가 연주자한테 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퍼플 벨트부터 사범을 할 수가 있다. 약간 색깽이긴 하지만 연주자들한테 첫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이 코러스를 처음 입문하려는 연주자들한테 뭔가 길을 제시하는 듯한 멋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3, 9.5. 네. 저는 이 페달만큼은 진짜로 입문자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코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확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0.5점을 더 줬습니다. 네네. 펀더멘탈 시리즈 앞으로 저희가 또 드라이브로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굉장히 매력적인 시리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 한번 꼭 들어보시고 프로페셔널 연주자든 처음 기타를 시작하시는 연주자든 누구든지 꼭 한번 다뤄보시길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